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또 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면 좀 어떨까요? 결혼해서 살아갈, 결혼하는 순간은 좋고, 또 결혼하기까지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잘 살아서 백년해로라는 단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이 결혼이 수많은 사람이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결혼입니다. 혼자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괜히 잘못 만나가지고 패가망신한 결혼도 많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 아주 잘 살았는데 배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산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어떠한 그 철학적 개념을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저 선을 넘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실 우리 이렇게 유튜브 활동에서 철학하면 다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람 살일 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정말로 그러니까 성공 뭐랄까 그꼭 알아야 될 그러한 뭐랄까 철학, 지식, 예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이 화이트보드 좀 쓰겠습니다. 결혼. 결혼. 백년해로. 이그 결혼식에서 그 젊은 결혼식이고 매우 상큼한 결혼식에서 백년해로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은 상큼한 시작이지만 끝도 백년해로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동양 철학의 유교 경전인 주역을 좀 아시죠? 주역에 음과 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인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약에 자리가 바뀌었을 때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숫개입니다, 숫개. 숫개. 이깨입니다. 이 수는 겨울이고요. 이건 여름입니다. 이거는 죽음이고요. 이거는 생동감입니다. 이거는 물이고요. 이거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주역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두 개는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음입니다, 음. 그 다음에 쭉 있는 것은 양입니다. 음의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3이죠. 하나, 둘, 셋, 3이고 이건 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겠고요. 자, 지금 이 겨울은 여름, 생동감, 태양, 죽음, 단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이런 차이가 됩니다. 겨울, 여름, 죽음, 생동감, 물, 태양, 이런 차이가 됩니다. 자, 이 안쪽에, 아까 안쪽이 뭐라고 했어요? 안쪽은 음이라고 그랬죠. 안쪽에 자리는 집사람, 내자, 이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간 속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음이에요, 음.
그리고 요 바깥 이 경계선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럼 이 안쪽에 음이 잡혔으면 이게 그 음자리의 양이 음자리에 양이 있어서 이거는 뭐죠? 이 안에가 양이고 밖에 음이에요. 밖에가 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안에가 양이고 밖에가 음이에요. 밖이 음이에요. 그러면 이 자 다른 쪽 다른 가족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른 가족 이 양과 우리 가족의 음이 부딪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과 양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가정 파탄이 되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당연히 밖에가 양이고 근데 지 혼자만 그 안 밖에가 안쪽이 음이어가지고 음은 바깥 양과에서 이렇게 해서 질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이 밖으로 나가면 밖은 보편적으로 이 양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이 밖으로 나가면 음이 보편적 이 개에서 여과가 자 다시 할게요. 이런 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여기 이 개가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니까 여기서는 이 감께서는 숙께서는 이 음이 양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저요. 진다. 또 문제는 음과 양이 밖에서 만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불륜이 발생해요. 불륜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결혼생활 개판 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음은 안쪽에 있어고 양은 바깥쪽이에요. 음은 안쪽, 양은 바깥쪽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뭐요? 이렇게 또 이렇게면 이 바깥 양끼리 있잖아요. 양끼리 있어가지고 불륜도 안 생기죠. 불륜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양과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아니 바깥에서 양끼리 경쟁하는 것이지 이 음이 가면 경쟁이 다 져요. 100% 까마죠. 이 안에 있는 이 양은 병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은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항상 밖에가 있어요. 여기 밖에 있잖아요. 이 확계 하나, 둘 밖에 있고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지키고 있잖아. 그럼 여자는 여기서 뭐예요? 이쪽도 뭐죠? 에너지가 두 개죠. 즉 에너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안 튀고 여기도 불안 튀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딱 지금 이거는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시기 질투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철학이지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철학은 구체적인 것을 단순화 그리고 어떤 지식화 그리고 명확한 어떠한 그 꼭 지켜야 되는 이야기가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사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적인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정상적인 이게 가정 대 가정이에요. 다 비정상적인 것은 플러스 비정상적인 불륜에다가 막 그리고 팡팡 깨지는 거죠. 매우 약한
약한 가족이죠. 강한 가족이죠. 강한 가족. 이렇게 되어버리면 남자가 힘을 못 써요. 남자가 힘을 못 써. 못 써. 이건 남자가 힘을 팍팍 쏘는 거예요. 힘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는 그 부부로 살아갈 때 부부의 애절, 부부의 매너, 부부의 공간의 장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음이 잘났어요. 아무리 잘라도 밖에서 양과 경쟁하면 팡팡이 깨져요. 확률적으로 다. 절대로 음은 양이 지켜준 가운데 공간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족, 그 부부는 다른 쪽 민폐를 안 끼쳐요. 민폐를 끼치잖아요. 지금 이거는 막 민폐를 끼치잖아. 그럼 이쪽도 난리 나는 거, 이쪽도 난리 나는 거야, 막. 막 걱정이지. 자기 남편 막 데려다 막 바람 피워본 게 여자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께로, 이, 요께로, 이께로, 여름, 생동감, 태양.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숲계로 살아버리면, 겨울, 죽음, 물. 이렇게 사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뭔 난리를 칠지는 몰라요, 이거. 지금, 숲계로 살아버린 사람들은, 인생 망치고, 자기 남편 조지고 자기도 조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께로 산 사람은 남편 조지고 자기 조지고 다른 남편 두고 다른 아내까지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지금 이 멍청한 이런 께로 살아보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자를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양이 견제한 가운데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음짜리예요, 음짜리. 이게 음짜리다고, 음짜리. 음이 음짜리 놓치면 그 인생 조지는 거예요. 남편과 그 강한 양과 양 사이에 있는 거죠. 시아버지하고 아버지. 시아버지는 그죠. 저 시댁과 남편이죠. 그러니까 시댁 양이잖아요. 남편이 양이잖아요. 이 속에 딱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인생이 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댁에서 지켜주고 남편이 지켜주고 이 말은 뭐예요? 시댁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이 양 한 줄 몇 조금 더 가야겠네. 여기 정확히 할게요. 이 음의 이 양과 이 양 시댁이네. 시자는 플러스 양이에요. 이 시댁과 남편 플러스잖아요. 그 사이에서 시부모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으면 살면 끄떡 없어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렇게 살면 이 음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 좀 갈라쳤어요. 갈라쳤고 이 음이 이러한 두 개의 견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요? 지금 여기 하나 양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 인생살이들이 여자들이 다른 남자 꼬셔가지고 살아가지고 다른 아내 눈물 흘리게 맞는 거예요. 이 욕계가 이 세상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논리가 정확한 거예요. 여자는 시댁과 남편 사이에 시댁의 그 플러스와 남편을 벌써 강에 놓이면 그 여자 인생은 든실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안 끼쳐요.
그러나 이 관계는, 요거는, 다른 가족 다 필, 이 여자가 이쪽에서 이쪽 남자 꼬시고, 이 여자를 나 꼬시고, 이 남자는 개판대를. 이거 아니에요? 자, 장소를 잘못 자리 잡으면, 숙계로 겨울 죽음. 결국 이거 죽음이에요, 이거. 오래 못 가요. 파혼당한다. 근신은 이거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자 인생은 결혼 생활은 근신할 겁니다. 감사합니다.